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뒤에 보이는 우라만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네, 오랜만에 정품 덤프가 들어와서 이렇게 빠르게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상품화 작업은 조금 덜 됐지만 아주 귀한 차량이죠. 15년식의 차량 가불부 다 확인한 실주행 거리 19,000km 5톤 정품 덤프입니다. 네. 네, 덤프는 가능합니다. 정품 덤프는 간혹 이 연식대에 이 정도 키로수가 나옵니다. 네, 저희도 차량 사올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오거든요. 차량 가불부 다 확인을 했고요. 정확하고 검사 날짜까지도 다 체크를 했으니까요.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음트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네, 자, 이 차량은 단축에서 올렸기 때문에 적재한 길이는 3m40이 나오고요. 일단 덤프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실린더의 컨디션. 네, 실린더 한번 보세요. 진짜 어디 하나 누유 있는 곳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부 보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네, 하부 보강 이전 차주분께서요 700만원 상당의 하부 보강을 하셨고요, 거기다가 자동 덮개까지 달아 놓으시고 구변까지 다 해 놓으셨습니다. 네. 네, 자동 덮개입니다. 아, 이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비싸죠. 구조 변경 비용까지 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왔다 갔다 택송기사님도 부르셔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신 자동 덮개가 있으시면요 고속도로에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요. 저희 하다가 승용차 운전하다가 덤프 뒤에서 막 돌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동 덮개가 달려 있으면 언제든지 고속도로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15년식에 얼마 사용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외관 컨디션이 세월이 조금 지났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좀 비싼 금액을 주고 차주님에게 갖고 왔어요. 워낙 귀한 차량이고, 요즘 파비스 덤프가 나오지만 신차가가 9천만 원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자동 덮개 달고 하부 보강하면은 1억이 넘겠죠. 덤프 가격은 연락 주셔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뭐 가끔은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덤프 시세는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요. 판매자도 분도 그렇고 구매자도 분도 그렇고 나중에 파실 때도 그만한 대가를 받으실 거니까 저는 구매하셔도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한번 차량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대략 6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는 저희가 와서 방청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PTO 넣은 상태인데 엔진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 PTO를 끄면 엔진음이 더 좋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동 덮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는 조금 섭섭해요. 트레이드는 조금 남아있는데 컨디션은 아주 A급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량 적재함을 보시면은 저희가 뭐 건든 건 없고요. 이전 차주분께서도 포크레인을 싣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금씩은 적재함으로 찌그러진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휜대도 없고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적재함들이 포크레인이나 장비들을 올리면 바닥이 엄청 우들두들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컨디션이 괜찮네요. 네, 왜냐? 적재함 보강을 엄청나게 하셨으니까요. 네. 덤프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를 금액을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뭐 하부 보강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이전 분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확인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량 뭐 허용치나 뭐 검사에 뭐 문제가 생긴 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다 구조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검사 또한 되는 걸 확인하고 구매를 하셨고요. 검사가 만약 안 되시면 말씀하십시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있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사 안 되는 차량은 판매할 수가 없죠. 네, 자, 전체적인 사용감은 다 있어요. 사용감은 다 있는데 덤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굳이 저희가 비싸게 상품화 도색 작업을 전부 다 해놔서 해봐야 사용 몇 달만 하시면 원래대로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실내랑 전체적으로 깔끔하게는 해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안에 시트 또한 지금도 저기 저희가 저상 덤프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작업 중이신데 저희 담당 저희 시트 담당 사장님께서 오셔서 작업 중이십니다. 네, 출장 나와서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 덤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덤핑 시작했고요. 실린더 한번 꼭 보세요. 실린더가 굉장히 좋아요. 예,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속 대우도 굉장히 좋고요.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려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 철판도 마찬가지고 하부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구조 변경까지 됐다. 검사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하부 한번 보세요. 뭐 실린더며 하부며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방청 작업까지 다 끝내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 덮개 열고 닫고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자, 컨트롤 박스 있고 여기도 한번 오신 김에 실주행 거리 19,342km 주행했다라는 거 한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닫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좌쪽으로 한쪽으로 닫고 싶으면은 이렇게 닫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방향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덮개가 닫힙니다. 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좌우 따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러면 한 번에 움직일 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 한 번에? 요 가운데 빨간 버튼 있죠? 네네. 요 빨간 버튼 누르시고 작동을 하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한 번에 닫힙니다. 네. 이 차량 정품 덤프 저희 매장에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네, 한 대밖에 없으니까 EMT로 연락 주시면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